네,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지난달 김해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사들여 올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세관 신고입니다. 하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에 세관 자진 신고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둘 경우 정당한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고 관세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일부 비양심적인 여행객과 이를 찾아내려는 세관의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김해공항 세관 사람들.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마친 여행객들이 공항으로 들어섭니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휴가철에 공항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지난달 김해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3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괌 등 신규 취향이나 증편으로 김해공항을 오가는 국제선 여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두 손에 항공권을 들고 일행을 챙기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 가족, 친구와 함께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저기 여행지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때그때 기분 느끼는 대로 놀 생각인데 좀 기대되고 설레고 그래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찬 이들. 떠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돌아올 때 여행객들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이 붐비는 김해국제공항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곳이 이곳 공항인데요. 올여름에도 2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항의 세관은 더 바빠지는데요. 한여름 김해공항 세관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여행객이 공항을 빠져나가기 직전 거치는 세관 통관입니다. 담배 수십 갑이 세관 검색대 위로 쏟아집니다. 한 손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가방을 열 때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바구니에 포개져 담깁니다. 당황한 여행객이 판매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관원의 예리한 눈을 쉽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담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산 시계부터 반입이 금지된 육류, 다량의 술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려봐요. 그냥 먹자고, 그냥 먹자고. 아, 도우개. 네, 도우개 그냥 먹자고. 도우기는 이 검역 쪽에서 통화가 안 됩니다. 여행객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검사하는 세관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내가 사용할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라고 항변합니다. 장사 아니고 그냥 먹자고 그러는데 받겠습니까? 누구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모르셨나 봐요. 다음에는 조금 하지만 세관원은 면세 허용 범위 원칙에 따라 검사를 이어나갑니다. 이곳 세관 검색대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면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온 것 같은 경우는 담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가 자기가 사용하기보다는 과다한 경우는 판매라든지 다른 뭐
다른 목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면세 범위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 유치하고 있습니다. 난감한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휴대품 신고서와 실제 소지한 면세품 수량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이 세관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고서 상에는 지금 분명으로 적어졌잖아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장난으로. 지금 여기 선 통과하실 때 무조건 이 저희는 이거 보고 하는 거지. 선생님 말을 믿는 건 아니에요. 또 한편의 여객기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차례차례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수화물 벨트에서 여행 가방이 하나 둘 주인을 찾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25% 증가한 여행객들이 출입국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행객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수화물에 대한 1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감춰진 공간. 여객기 화물칸에서 내려진 여행객의 화물은 반드시 세관통합 판독실을 통과해야 합니다. 4명의 관세행정관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30년 차 베테랑 관세행정관인 이명희 씨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을 가장 먼저 판독하게 되는데. 사장님, 앞에 가방 금욕입니다. 의심되는 물품에는 곧장 세관 전자택인 씨를 부착하도록 현장의 직원에게 알립니다. 작은 실수가 대규모 밀매와 밀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가품 핸드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상관해서 보고 또 안 보이의 물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다들 긴장해서 좀 열심히 판독을 하죠. 세관 검색대는 다시 한번 바빠집니다. 검색대 세 곳에서 각기 다른 검사가 이어지는데 여행 성수기 출입국객이 몰릴 때 세관 직원들은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핸드캔에는 저희 엑스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의심 가는 물품이나 뭐 해산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랜덤으로 넣어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비양심적인 여행객들이 세관의 벽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가 지금 현재 600불인데 600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과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오면은 동행자라든지 모든 분들의 물품은 필수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공항 세관의 단골 적발 휴대품은 고가의 가방. 면세 범위를 넘기는 술과 담배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여객기의 경우는 위조품과 불법 의약품, 과일이나 식품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대부분의 열대 과일 등은 필수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는 항공기는 그 출발국따라 그 소지하고 들어오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는 검역 대상 물건과 담배 이런 종류의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음이 울립니다. 세관의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의심스러운 수화물에 부착된 전자 표찰. 노란색 세관 전자택은 세관원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판독에서 실을 채운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가 다 이루어지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대장을 기록하고. 김해공항 세관은 최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래 들여오는 면세품 집중 단속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600, 67만 원 정도.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를 깎아줍니다. 특히 값비싼 명품 가방은 세관의 단골 검사 품목입니다. 여행객에게 추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계좌 이체를 하시거나 직접 이 고지서를 은행에 가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내야 될 세금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 안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서명하고요.
그걸로 가방은 내주는 겁니다. 2,000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자진 신고를 하면 총 세금은 2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붙어 43만 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세관은 면세 초과권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면세 물품,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는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자진 신고 불이행 시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최근에는 스스로 신고하는 여행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진 신고를 할 때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친구한테 좀 하죠.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옛날에 한번 걸려온 적이 있어서 걸리니까 무조건 웬만하면 다 걸려요. 저번에 한번 술을 세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또 못 들고 들어가니까 세금 다 내야 되니까.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물품의 자진신고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압류되거나 임시 보관 중인 물품이 가득 들어찬 유치품 창고입니다.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들이 이곳으로 옮겨지는데 주인 잃은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은 찾아가시고 한 달이 지난 물품 같은 경우는 적법함 절차에 따라 공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매가 안 되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적법함 절차에 의해 폐기를 하게 됩니다. 압수품을 정리하는 것도 세관원들의 일입니다. 최근 김해공항 세관에 유독 많이 입수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보관장에는 담배가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국내 담배값이 오른 뒤부터 담배가 유치품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담배값이 오르면서부터 국내 담배량이 그 면세점하고 국내의 이제 시중가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많이 사셔가지고 면세 범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그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유치를 하십니다. 모형 총기나 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거친 물건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길이는 15cm 이하. 세관원은 장난감이나 장식품이라도 예외의 기준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의 총포를 가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모의 총포라고 해도 이거는 정확한 그 심사 후에 그 이렇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유치 압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하루의 끝. 어둠이 내리고 김해 국제공항을 밝히는 불이 켜졌지만 세관은 쉬지 않습니다. 저가 항공이 늘어나면서 비행편도 많아졌습니다. 밤 11시 무렵까지도 여객기는 도착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엄청 바쁩니다. 정신없고 힘들고 또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늦은 밤 시각. 마지막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세관 근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은 해마다 늘어나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지만 세관의 인력은 모두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세관원들은 밤이 되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 검사에 좀 순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른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 가면 거의 뭐 파김치가 돼가지고 되고 나죠. 언제나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항.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들여오며 세금도 내지 않으려는 일부 양심불량 여행객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휴대품에서부터 대형 화물이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업무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밤낮 없이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는 든든한 손. 공항 세관 사람들입니다.